신리섭 소장에 포착한 이슈,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3475.6으로 집계됐는데요. 3월 29일 이후 11주 연속 오르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후티 반군 사태로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인해 통행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로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운임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성수기가 도래한다면 당분간 운임비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운주들 계속 갈까요? 관련 흐름 예측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해운주입니다. 요즘 뭐 조선, 해운 함께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 신 소장님, 어제 뭐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하기도 했는데 해운주도 뭐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해운주가 그 코로나 때 상당히 좋았다가 그쵸.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으셨는데 상당히 물리셨습니다. 맞아요. 이 해운이 풀려버리면서 네. 그 상황이 풀려버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컨테이너 선에 그 실는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우리가 보통 TU라고 표현하는 그 20피트입니다. 20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층까지만 쌓을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로 다 직원들이 저기 집에 그쵸,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마비가 돼서 그걸 못 가고 쌓아놓은 거예요. 화주들이 이제 발을 동동 화물 주인들이 비행기로는 못 갈 정도의 무거운 거는 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배길이 막혀가지고 쌓아놔가지고 운임이 폭등을 해서 받는 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 주가들이 급등을 해서 그때 따라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싹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근데 다시 지금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서 주가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그 전에 또 구조대가 조착을 할 수 있을 건지 지켜봐야 될 시점이고 지금은 두 가지 통로가 다 막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죠? 예를 들어 지금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이쪽이 다 막히고 있어서 그때 얘기 드린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후티 반군이 공격을 계속해서 아주 모기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항공모함을 갖다 놨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모기처럼 숨어 있다가 이 아이젠하워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모기처럼 나타나서 다시 공격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고 있는 국적은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후티 반군의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지금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파나마 운하는 북미랑 남미 대륙 사이의 파나마 그쵸, 그 이쪽인데 중간 통로죠. 근데 맞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쪽은 막 중국은 지금 홍수가 나서 3000차가 잠기고 이러는데 한 이쪽은 또 다 가뭄이에요. 아,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렇죠. 옛날에 라인강 보시면 아시겠죠. 라인강이 옛날에 뭐 오래된 100년 전에 유적이 발견되고 이랬잖아요. 네네. 수위가 낮아져서. 수위가 낮아지면 아, 큰 배가 못 땅에 가죠. 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대 미포조선 얘기 드렸던 게 네, 그때 말씀해 주셨죠. 가벼운 배를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움직이는 그건 아까 예를 들어 미시시피 강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끌리는 거죠. 가벼우니까 한강에서도 다닐 수 있는 근데 무거운 배는 다 끌려서 못 다니는 겁니다. 지금 가뭄이 심해서 수위가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이 수위가 그러니까 많은 배를 컨테이너선을 아까 TU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TU 두 개 그러면 20피트짜리 두 개니까 40피트짜리잖아요. 네. 40피트짜리 컨테이너선을 많이 운영을 해야 좋잖아요. 한 번 갈 때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먼 거리니까.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돌아가려면 희망봉이라 너무 멀고 파나마는 이 가뭄이 들어서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큰 배가 운영을 못 하고 수에즈 운하는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운임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위험 때문에 올랐던 거랑은 다른 요인으로 오르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해운주에 지금 물리신 분들에게는 이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구조대가 도착하기를 지금 탈출 바라고 기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들이 오랜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적인 요소 때문에 운하가 막히면서 이 물동 자체, 해운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해운주들의 주가 최근에 좋잖아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가 확인하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운주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률의 차이뿐 이제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대내외적인 여건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해운주의 운임비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해운주들이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요. 어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STX 그린 로직스였습니다. 최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23%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도 69.5%가량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역시나 8%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2,4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5월 말 2,000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이제는 2,000원대 중반까지 견조하게 올라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본다면 1%가량 상승하면서 해운주들 가운데서는 상승폭의 넓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보게 된다면 10%가량 뛰어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운 관련 기업들의 상승률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들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이제 꿈틀거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해운주들의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뭐 아까 신립선 소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HMM이 엄청나게 잘 갈 때 그때 매수하셨다가 지금도 아직까지 속 썩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 보면 좋을까요? 해운주 중에. 네, 저는 STX 그린로지스를 준비했는데 네. 아까 그 당시에는 분할 전이라 없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3월 달이 정확히 그 우한 시장에서 폐렴이 터지면서 그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때 HMM이 2,000원이었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51,100원까지 상승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근데 너무나 절묘하게 120개월 선에 막혀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유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120개월 선에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한치 오차도 없거든요. 네. 그 뒤로도 계속 120개월 선에 맞고 떨어지죠. 네. 계속 맞고 떨어져서 지금 19,100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배를 더 올라야 돼요. HNM은 컨테이너 선사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그 어떤 배경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대한해운은 벌크 선사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가전제품이니 자동차니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벌크 선사는 곡물 같은 거를 싣고 다니는 그 저기 그렇죠. 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에 1000이었는데 지금 거의 40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사실 컨테이너 운임, 왜 상하이를 하냐면은 무역이 상하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중요해지니까 이거를 지금 보기 시작한 겁니다. CCFI는 앞에 차이나가 붙은 거고 중국에서도 상하이가 가장 항구가 크기 때문에 그쵸. SCFI를 주로 보는 거예요. CCFI, SCFI. S가 상하이고요. 여기서 급등을 했는데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BDI를 보면 이게 벌크선 운임 지수거든요. 발틱 운임 지수라고. 이거는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2023년도 11월 달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근데 STX 그린로지스랑 대한해운은 벌크선사란 말이에요. 제가 네. 준비한 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그 연관이 있는 HNM보다는 오히려 발틱 운임지수에 연관된 STX 그린로지스가 더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발틱 운임지수가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이어서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STX 그린로지스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H&M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51,000원에서 19,100원까지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아마 추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거를 만회해보고자.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쵸.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나와야 되는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이제 매물벽에 계속 부딪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에 비해서 지금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STX 그린로지스가 일단 이 그 시세상으로도 하루의 오름폭이 얘가 제일 커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벌크선사입니다. 벌크선사기 때문에 발틱 운임지수가 올라야지 더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없는 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물, 곡물 이런 것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더 있습니다. 뭐죠? STX 그린로지스가 STX의 어떤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애증의 그 기업입니다. 그쵸. 그 당시에 강덕수 신화라고 책도 나왔고요. 그쵸. 모든 대학생분들이 아마 칩보에서 STX 들어가려고 그쵸.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어요. 짧고 굵게 타다 꺼졌습니다. 예, 근데 엄청 갑자기 가라앉아버렸거든요. 네. 이게 유산이에요. 지금 STX랑 STX 그린로지스랑 분리가 됐잖아요. STX 그린로지스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해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운 쪽으로 분류를 한 거고 STX는 옛날에 하던 그런 곡물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광물이나. 그러니까 STX가 곡물, 광물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뭐 광고를 확보하고 이랬을 때 그걸 이제 옮겨 싣고 다니는 것이 STX 그린로지스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대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어요. 옛날에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생길 법합니다. STX 괜찮아? 예, 그때도 STX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신화를 일으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잊지 않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잘 되면은 호황기 때는 굉장히 좋아요. 가파르게 상승을 시켜갖고 확 먹기 때문에. 선에이스 해운이라는 1995년에 설립한 중견 해운사를 인수했는데 얘네도 벌크 선사예요. 그러니까 HMM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네. HMM은 컨테이너 선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심해요. 이거는 가전이나 그 자동차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요.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곡물, 광물은 먹거 뭐 이런 그 저기가 필수, 아닙니다. 필수 그쵸? 기호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기 때문에 더 저기예요. 평탄해요. 그래서 HMM은 선대를 이쪽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죠. 벌크 선사로. 근데 이 STX 그린로지스나 대연하면은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냥 계속 벌크 선만 확대하고 있어요. STX 그린로지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TX가 따온 트레이딩 품목 요거를 선에이스 해운에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많이 올라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BDI가 아직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벌크선 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TX 그린로지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운주들의 최근의 좋은 흐름 김 대표님은 어떤 종목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현대비포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조선주를 주셨네. 네. 네. 내용을 조금만 이제 부연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면. 앞에 BDI 이제 그 건화물 운임 지수 같은 건 1900 정도 하고 올해 평균치의 수준에서의 그 지수입니다. 지난해 1000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앞서 이제 컨테이너 선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초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올랐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때 첫 번째로 컨테이너 선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계속 출하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벌크선, 그러니까 원자재 중심의 운행을 하는 벌크선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제 그 해운사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데요.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종목은 HMM이고요. 벌크선과 관련된 종목은 흥강음이나 페노션이고 그다음에 케미칼과 관련된 종목은 KS해운 그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특화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움직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해운 회사보다는 벌크나 컨테이너선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H는 현대미포.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의 상황에 있어서는 세계 글로벌 물동량에 있어서 기존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와 벌크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이겠지만. 그래서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강의 이제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선 쪽으로 눈을 돌려서 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또 신입사 소장님도 지난번에 현대미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작은 배를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으니까 HD 현대 미포까지 조선주까지도 한번 연결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이슈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